안녕하세요. 여드름 자가관리 연구소 여자연 대표 이수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제 MTS를 직접 가지고 나왔거든요. 그래서 이제 종류에 따라서 그 장점과 단점을 비교를 해드리려고 해요. 자, 스탬프 MTS고요. 그리고 이제 롤링형 MTS, 그리고 오토 MTS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. 저희가 처음에 보통 초보자분들한테 권하는 제품은 롤링형이에요. 이 롤링형을 권하는 이유가 일단 우리 얼굴 자체가 평면이 아니에요. 평면이 아니라서 이렇게 그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롤링하기가 되게 편해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초보자분들한테는 이 롤링형, 저희 여드름 탈출발 회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 롤링형을 처음에 시도할 때 쓰시라고 많이 권해드리고요. 그리고 이두 번째는 이런 스탬프형이 있죠. 근데 사실 일반 분들이 되게 선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스탬프형이더라고요. 그냥 이렇게 꾹꾹 누르면 되니까 이게 되게 하기가 편해 보이시나 봐요. 근데 사실 이렇게 꾹꾹 누르는 게더 아파요. 더 많이 아프고, 그리고 이 스탬프형의 단점이 있다면 오히려 꼼꼼하게 시술하기가 좀 힘들어요. 꼼꼼하게 시술하기가 힘들어서 저는 이 스탬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앰플이나 이런 거 조금 더 유용하게 이렇게 투입시킬 때 많이 좀 권해드리고 있고요. 세 번째는 이 오토 MTS. 사실은 이 오토 MTS 쓰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. 효과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. 오토 MTS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원하는 부위를 타겟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사용할 수 있고, 그리고 이제 콧망울이나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오토 MTS를 좀 권해드리긴 하는데, 처음부터 이렇게 오토 MTS, 제가 첫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오토 MTS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. 근데 처음부터 이 오토 MTS를 덜컥 사셨다가 관리를 하지 못하셔서 이걸 처음부터 저는 이걸 권하지는 않아요. 처음에는 롤링형으로 한번 사용해 보셨다가 내가 MTS가 할 만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할것 같다. 그러면 이제 오토를 구입하시면 되는 거니까 처음에는 일단 롤링형으로 사용하시고요. 다른 것들은 그렇게 사용법이 어렵지 않아요. 롤링형은 이 사용 방법이 있긴 한데, 그거는 다음에 제가 직접 MTS, 자가 MTS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. 이 오토 MTS의 장점이라고 하면, 보이실런지는 모르겠네요. 이렇게, 바늘 길이를 다 조절할 수가 있어요. 뭐, 1mm, 0.1mm, 1mm, 2mm, 뭐, 더센 거는 뭐 3mm 뭐 이렇게 다 나오긴 하는데, 보통 우리 집에서는 2mm 정도까지 쓰시면 되니까. 그리고 이제 세기. 이렇게 세기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. 제가 한번 틀어 볼게요. 소리가 되게 무섭죠? 네, 소리만 무서워요. 사실은 이거 하실 때 저도 사실 아픈 거 진짜 못 참는 타입인데, 어차피 그 화장 크림을 다 처리하고 하는 거라서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아프진 않아요. 근데 이제 받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이 따끔따끔 해갖고 이제 그거를 또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스탬프형, 롤링형, 오토 MTS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. 처음 저희가 권하는 거는 이 롤링형 MTS. 그리고 이 롤링형 MTS는 자가관리하는 방법은 제가 다음 영상에 한번 직접 시술하는 모습 한번 올려드릴게요.